미중 패권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이어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어도의 인공섬 조성이 시급하다는 여론과 의제가 만들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직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좀 눌러주세요. 수면 4m 아래에 있는 섬 이어도. 이어도는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되지 않는 암초이다. 하지만 일본, 중국 등 많은 열강 국가들은 이러한 수중 암초를 물 위로 돌출시켜 자국 영토로 선포한 후 섬의 해안 경계로부터 약 200캐리 안쪽을 자국령에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 기지로 선포한다.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를 살펴보면 이어도와 같은 수중 암초였으나 콘크리트를 들이부은 후 자국 형태로 선포한 후에 주변 200캐리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했다. 그 면적은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보다도 큰 상황이다.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오류가 있는 부분이 많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은 많은 국가로부터 이 영토를 인정받고 있다. 월드 데이터 인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섬의 개수는 남북한을 포함하면 7,979개로 일본의 6,852개보다 많다. 하지만 모두 한반도 근해에 위치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영역은 일본에 비하면 너무나도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와 이어도에서부터 4.5km 떨어져 있는 파랑초의 인공섬 조성 후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포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어도를 암초를 의미하는 이어초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섬을 의미하는 이어도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이미 한국 정부에서도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와 같이 인공섬을 만들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넓히고자 하는 구상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를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이어도의 인공섬 조성과 자국 영토 선포, 영해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을 국가적인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를 황하강에서 발원한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섬임을 주장하며 자국의 영해이며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이어도의 수이엔자오라는 이름을 대신 붙였다. 심지어는 노래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 상황은 대한민국이 이어도의 인공섬을 조성하기에 매우 알맞은 국제역학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미중 패권 갈등으로 미국 정부는 전폭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오키노도리시마의 당위성 인정과 중국과 직접 맞닿는 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입장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일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해양 영토 갈등이 생기며 곤란을 겪고 있고 인도와의 국경 갈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이어도의 영토를 선포하고 인공섬을 조성하기에 매우 알맞은 상황인 것이다. 이어도는 수심 약 4m 아래에 있는 화산체 봉우리와 그 주변에 30에서 40m 정도 깊이의 파식대지가 있다. 이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둘러싸고 육지에서 공수해온 흙과 돌을 채워 넣어 식생이 있는 섬을 만들 수 있다. 방파제와 테트라포드로 섬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든 후 선박들의 피양시설을 만들고 식물을 심고 실제 주민이 거주 가능한 유인도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국제법상 영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섬으로 고민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큰 비용이 투입되겠지만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선포하고 그 경계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게 된다면 남한의 땅덩어리보다 더 큰 면적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게 된다. 국제법상 섬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인정받으려면 그 섬이 식생이 가능한 섬인지 군인이나 임시적인 인원이 상주하는 것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거주 가능한 섬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처럼 이어도가 정말 사람이 거주가 가능한 섬으로 조성된다면 국제법상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이어도 인공섬을 기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대한 바다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제7광구와 관련된 주변 해역에서 나는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석유들의 채굴권을 얻게 될 것이다. 이어도 주변 제7광구 일원은 제2의 걸프만이라고 불릴 정도로 석유자원이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70년대부터 보고되었다. 오는 2028년이 되면 제7광구와 관련된 한국 일본 간 대륙붕 협정이 종료되게 된다. 현재 중국은 미중 패권 갈등으로 서방 국가들과 큰 갈등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G7 선진 7개국 모임 참여를 초청받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어도의 인공섬 조성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실현되기에 가장 알맞은 시점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사일에 적극적으로 자국 영토를 스스로 주장해본 적이 거의 없고 외세에 의해 국경과 영토가 정해졌다. 부디 한국 정부는 이어도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이어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선포하고 실질적인 영토로서 개발하기를 기대한다.